안녕하세요. 아빠가 살려주는 물리. 오늘은 가방끈과 치킨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치킨을 주문했어요. 치킨을 사러 갔습니다. 저랑 아내랑 같이 치킨을 사가지고 오르면서 치킨을 한 손으로 들고 또 가방에 콜라를 넣고 가방을 주입했습니다. 그래서 가방에다가 콜라 1.5리터인지 2리터인지를 들고 내는데 가방끈 하나 메고 하나는 치킨을 들고 이렇게 이제 오는 거죠. 그때 퀴즈가 생각났어요. 요렇게 드는 것이 몸에 부담이 더될 것인가? 들면 몸에 더 부담이 될 것인가? 그걸 이제 오면서 대화를 했어요. 아내랑 같이.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요렇게 메면 콜라가 나한테 주는, 내 몸에 주는 부담이 더 커진다. 아내가 왜 그러냐? 그래서 오면서 그림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뭐 허공이 되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아, 그걸 저녁 시간에 아이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줘라. 그거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같이 딸과 아들이랑 같이 식사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희 아들과 딸이 막 고민을 하더니 답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뭐 벡터라는 이름을 쓰면서 만들어내서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왜 부담이 되는가, 더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먼 훗날 저희 아들과 딸, 또 다른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잠시 뒤에 동영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일시정지를 한 다음에 생각해보세요. 왜 일자로 매는 것보다 이렇게 매는 것이 몸에는 더 부담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알고 놓으면 이 원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쓰이고 있어요. 영화 뮬란에도 이 장면이 나와요. 아이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영화 뮬란에 이 원리가 그대로 나온다고. 여러분도 혹시 영화 뮬란을 보셨다 그러면 이 원리가 그대로 나온다는 걸 나중에 알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알수 있고요. 자, 가방끈을 매는 방법을 같은 쪽에 매는 것과 크로스에서 매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인체에 미치는 힘이 커질까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단순하게 가방끈만 남겨볼게요. 이 빨간색 위치라 그러면요. 이 가방의 무게가 아래쪽으로 향할 때 이것은 두 가지 팩터로 나눠집니다. 이 가방끈과 평행인 팩터 이렇게 하나 하고 옆으로 가는 팩터가 되겠죠. 이 새로운 팩터, 새로운 화살표 두 개는 합력이 이거와 같아지게 됩니다. 동시에 다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 모양이 되게 되면요. 다시 평행사변이 좀더 넓어지죠. 이것과 이것이 같은 방향이 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옆구리에 가해지는 힘, 가방이 옆구리에 가해지는 힘은 이것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어깨에서 내리 누르는 힘도 더 커지죠. 이것과 이거. 예, 더 커진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예, 그래서 실제 가방을 이렇게 멜 경우에는요, 어깨에 누르는 힘도 더 커지고, 몸에 미는 힘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들게 되면요, 목이랑 허리가 눌러진 힘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가벼운 짐인 경우에는 그것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견디는 힘이. 연필 하나와 두개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죠. 근데 좀뭐 무거운 것이 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힘의 크기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매는 것이 훨씬 불편하죠. 그런데 어제 딸은 이렇게 매게 되면 소매치기가 뺏어갈 수 있다. 물건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런 단점이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히 힘 벡터에 관해서만 생각해 볼 때는 이렇게 같은 쪽 어깨 매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이거를 뭐 이해했다면 다음에 그림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개가 끌고 있는 썰매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요, 보통 어떻게 되느냐. 이 그림에서는 분명치 않은데 가운데 선이 하나 있고요. 마치 생선가시처럼 이렇게 이렇게 개두 마리가 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만화 영화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개가 이렇게 끌고 있더라고요. 이러면 힘의 손실이 생깁니다. 단순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끌고 있다 쳐요. 아래쪽으로 내려간 힘, 이 개, 대장개 같은 경우는 힘의 손실이 없죠. 대장개가 10만큼 끝나 그러면 그 10이 썰매에 전달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개, 이 같은 경우에는 이 10만큼 끈다 하더라도 그 중에 이 벡터 크기만큼의 힘만 썰매에게 주어지게 돼요. 전진 방향으로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각도가 30도라 그러면 기억나시죠? 1대 2대 루트 3.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힘의 감소가 일어나는 거죠.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더 손해입니다. 그래서 순전히 힘의 측면만 볼 때는요, 썰매를 이렇게 끄는 게 낫습니다. 나무를 가로지른 다음에 끈이 있어서 가로지른 다음에 개가 이 나무를 끌게 되면 힘은 손실이 없죠. 대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 운전하기 힘들다든지 이 나무 무게가 더 추가된다든지 뭐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끈 무게만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나무 무게가 되니까 더 손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생각해 봐야겠죠. 이 줄다리기를 할 때요, 지금처럼 한 줄로
당길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이제 물건을 두 줄로 길게 끄는 수가 있거든요. 그때도 이 두 줄의 방향이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손해겠죠.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벌어지게 함으로써 이건 손해가 되는 거죠. 힘의 손해. 썰매 같은 경우도 벌어지면서 힘이 손해가 되는 건데 이 각도가 벌어지게 함으로써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유격훈련인데 군대에서 유격훈련을 해보신 분들은 이때 꼭 다리를 쭉 뻗어서 가능한 몸이 절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도록 해요. 근데 우리 본능은 이 절벽에 가까이 붙고 싶어 하죠. 떨어지면 더 불안하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다리를 쭉 뻗어서 절벽으로부터 멀어지라고 할까요? 역시 그것도 벡터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몸이 바짝 붙어 있는 경우,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멀어져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줄에 가해진 힘은 더 커지고요. 이 줄은 충분히 튼튼하기 때문에 이게 더 커진다 하더라도 이 뭐 줄이 끊어질 일은 없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절벽으로 미는 힘이 더 커집니다. 이 경우에 말이죠. 다리를 쭉 뻗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이 다리 힘에 의해서 이 저항도 더 커지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마치 서 있는 것처럼 걸어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다리가 절벽을 미는 힘이 적어지기 때문에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절벽에 내려올 때는 멀리 이 다리를 뻗어주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릴 때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뮬란이 이 나무 기둥을 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아이들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 말을 해주지 않았죠. 이해할 단계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 힘에 대한 이해도 좀 되고 그 벡타 이런 말도 좀 알아듣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뭐 퀴즈도 내고 설명했는데 아이들도 잘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설명을 명확하게 하진 않지만 대충 이해하고 있어요. 그때 올라갈 때는 보면 이 끈을 묶어서 올라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끈이 충분히 이 절벽을 미는 힘이 작동하도록 해야 그 미는 힘에 의해서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 몸이 바짝 붙어 있으면 이 끈이 아무런 효과를 못해요. 이때 몸이 충분히 나무로부터 멀어져야 이것이 당기는 힘이 작동해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힘을 저항할 수가 있어요. 이 똑같은 것을 어릴 때 전봇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또는 뭐 밀림 같은 데서 나무 타기 하시는 분들이 끈을 이용해서 한다 그러면 볼 수 있는데 이때도 이 몸이 이 전봇대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이 끈이 이 방향으로 당겨지는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그 수직력에 의해서 이 전봇대와 이 끈 사이의 저항이 충분히 커지게 돼요. 두 힘이 있을 때 그 두 힘을 하나로 합치는 벡타, 그것도 뭐 단순히 생각할 수 있죠. 또는 하나의 힘이 두 개로 나뉘는 벡타. 또 잘 이해하면 생활 곳곳에 사용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물리인데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가방끈을 매는 것에도 학교에서 배웠던 그 벡터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더 편하고 몰라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물체의 이치를 알면 더 좋겠죠. 네, 그러면 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게 되겠죠. 이 대화를 끝냈어요. 식사하는 동안 치킨 먹으면서.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 오늘은 너무 과학적인 이야기가 많은 것 같다. 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러더니 갑자기 공리주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공리주의 이야기를.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공리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공리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